주차 공식은 알아요? 공식은 어느 정도 외웠어요? 공부는 했는데 네. 적용이 됐어요. 공식을 무조건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외웠냐 못 외웠냐 이제 고차인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주차할 칸에 가까이에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네. 왜 붙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공식을 하나하나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아 그러면은 공식은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이런 이 이유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겠네가 가능해지거든요. 첫 번째 가까이 붙는 이유가 뭐예요? 더 잘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자 마스크 좀 내릴게요. 저 숨이 차가지고 지금. 네. 첫 번째로 가까이 붙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주차할 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뒤가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차를 돌릴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잠깐 돌리는 거 있었죠. 네네. 그 돌리는 단계를 하기 위해서 돌릴 공간을 확보하려고 붙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널널하면 가까이 사실은 안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돌릴 공간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타이트하게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트하게 붙는 것만으로 케어가 안 될 만큼 좁은 곳은 그 다음 단계를 또 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붙어주는 이유는 돌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돌려준다잖아요. 네. 그 돌리는 이유는 왜 돌리는 거예요? 뒤로 들어가려고. 그렇죠. 뒤로 들어가려고. 내 뒤가 내가 주차하려고 설정한 칸을 쳐다보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래서 45도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45도라는 기준을 갖고 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45도가 못 돌릴 수도 있고 45도를 안 돌려도 될 수도 있고 혹은 더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하고 아 돌리는 목적은 내 차 뒷범퍼가 내 주차칸을 쳐다보게 만들기 위해서니까 이 공간이라면 무조건 45도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나가서 이렇게만 쳐다보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다 감고 들어간다라고 돼 있지만 그 다 감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쪽 방향으로 내가 주차칸으로 방향으로 향하게끔 만들려고 다 감고 들어간다는데 단순히 다 감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울 보면서 조절하면서 들어가면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 기아 드라이브 넣고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천천히 떼면서 일단은 공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거의 공식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해볼게요. 주차할 칸 우리 방금 했던 칸 있죠? 저 기둥 공 B4 써있는 기둥 이쪽 펜에다 달 거예요. 이쪽에다가 네네. 네. 첫 번째로 붙어준다. 핸들이 돌아가 있어서 그래요. 네, 돌려야지 그쪽으로. 자 붙어준다인데 이때 붙어줄 때 뭐 공식상으로는 50cm에서 1m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거 계산하지 말고 단순히 바짝 붙이는 요령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기둥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 바짝 붙이다가 네네. 혹은 옆칸에 주차가 돼 있다고 돼 있으면 그 주차된 차를 쳐다보면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바짝 붙일 때 아이고 바소리 잘 안 되겠다. 바짝 붙일 때 그런 기준들을 보지 말고요. 네. 그러면 난 저 기둥에 부딪히지 않고 기둥 앞에 바짝 붙어야겠네 하면서 바닥에다 내 차 사이즈만한 네모칸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차가 거기에 딱 거기 서 있는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도로에 다닐 때 도로 차선 보지 말고 내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도로 중앙 보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가 바짝 붙일 수 있는 그 공간을 쳐다보고 그냥 그 공간에다 차를 보낸다 생각하고 쭉 갈게요. 지금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브레이크 위에 발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만 붙어주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몸이 주차칸에 들어오게 만든다잖아요. 내 몸이 들어오게 만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몸이 들어왔을 때쯤 차를 이쪽으로 훅 돌리면 내 차 뒤가 여기 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 해요. 자 돌려볼까요 이제? 자 요때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 닿기 전까지 가면 되지만 지금처럼 널널할 때는 그냥 사이드 미러로 왼쪽 기둥과 우리 차 사이 공간을 보는 거예요. 얼추 지금 공간 살아있죠? 더 가면 공간 없어지겠죠? 네. 어때요? 더 가면 없어질 것 같죠? 네. 그 공간이 없어져 버리면 주차는 실패해요. 공간이 항상 공간을 남겨놓고 적당히 거울상에 봤을 때 보세요. 네. 장애물과 제 손 봐보세요. 장애물과 우리 차 뒷문 손잡이 사이 공간이 엄지손가락 한마디에서 하나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더 멀어요 지금. 더 멀어요? 네. 그럼 앞으로 좀 더 가보자. 됐어요? 후진기어 넣고 그 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후진하면서 저 기둥에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떼면서 핸들 돌리세요. 천천히 가면서 핸들 쭉쭉 돌리는 거예요. 쭉쭉 부딪히나 안 부딪히나 보세요. 네. 천천히 가세요. 이대로 가면 너무 가까워지지 않아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조금 타이트하게 타이트한 것 같아요? 네. 그럼 풀어주는 거예요, 핸들. 반대로는 감지 마세요. 반대로는 감지 말고 핸들은? 지금 공간 살아있죠? 네. 공간 살아있죠? 네. 그러면 반대로 감지 말고 그대로 하면 진입됐죠? 네. 그리고 기둥에 우리 차 뒷범퍼가 지나쳤다는 거 느껴져요?
불이 사라졌어요. 불 사라졌어요? 네. 그럼 우리 지펌버가 기둥을 지나친 거거든요. 걔는 핸들 반대로만 안 가면 안 부딪히는 애예요. 핸들 왼쪽으로 가면서 들어가 볼까? 네, 천천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죠? 안 부딪히고 쭉 타이트하게 따라오죠. 그 다음 바닥에 차선 집중. 바닥에 차선 집중하면서 우리 차 옆면이랑 일자 되면 브레이크 탁 잡을 거예요. 핸들 풀지 말고. 핸들 풀지 말고 그냥 차선 집중해서 우리 차 옆면과 평행이 되면 브레이크 탁 잡으세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탁 잡아놓고 핸들 중앙. 나중에 익숙해지면 누가 가르쳐 줄,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때는 아예 들어오면서 평행 될 때까지 안 기다리고 풀면서 평행 맞추면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풀면서 맞추면서 움직이려고 하면 삐뚤어져요. 안 맞아져요, 잘. 혹은 잘 맞춰놓고 틀리게 어긋나버려요. 이해돼요? 무슨 뜻인지? 그럼 풀면서 맞추지 말고? 아, 풀면서 맞추지 말고 들어와서 평행 될 때까지 쭉 그대로 온 다음에 평행 됐다 그러면 브레이크 탁 밟고 그래서 핸들 중앙 놓고 그대로 싹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그대로 들어가면 완벽하게 주차가 끝나겠죠? 쭉 들어가는데 요때 만약에 이게 없다 치면은 뒤에 스토퍼에 둥 하는 거 느껴야 되잖아요. 너무 세게 넘어가면 저거 넘어가 버리거든요.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주차장에서 우리 출발하기 전에 브레이크 터치 천천히 움직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랬죠. 섰다 가다가 아니라 그냥 천천히 이거 유지하면서 가보세요. 더 가속도 안 붙게 천천히 더 하면 통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좀 세게 움직였지만 이거보다 그러면 더 느리게 움직일 줄 알면 훨씬 부드럽게 통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 연습 잘 해야 돼요. 그 다음 만약에 후방 카메라가 있다면 그냥 최대한 이용해서 퉁 안 하게끔 안 보일 때쯤 싹 잡아주면 돼요. 자, 똑같은 자리 이쪽 편에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요 기둥 너머에, 저기 기둥 너머에. 자, 기아 드라이브 넣고 이 자리죠? 아니요, 너머편. 방금 그 자리는 완전 똑같은 환경이고 지금 요건 좀 다른 환경. 여기 될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이거 왜 한 거예요? 왜 한지를 기억하면 이렇게 안 헷갈려요. 왜 그 핸들 그쪽으로 돌렸어요? 차를 이쪽으로 보내려고. 그쵸? 근데 왜 주춤이라고 망설였어요? 맞는지 네. 고민하는 건데 다시 왜 하는지 생각하니까 졸로 돌리려고 한 거잖아요. 맞잖아. 그랬더니 맞죠? 그럼 한번 움직이면 돼요. 뭔가 단계를 진행할 때 헷갈리면 이거 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쭉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 기둥 같은 장애물이 없어요. 옆이가 비어 있어요. 그죠? 아까랑은 다르게. 근데 거울로 보면 바닥에 차선 모서리 보여요. 조금 더 가볼까요? 널널하다 느껴지면 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후진기어 넣어보면 돼요. 후방 카메라가 있을 땐. 그랬더니 욕한이잖아요. 그죠? 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돌리면 될까요?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어느 쪽으로 돌리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후방 카메라만 봐버리네.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 너무 어두워요. 보면서 해보세요. 이쪽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 한번 봐도 돼요. 자,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가깝죠? 그럼 핸들 어떻게 해야 돼? 아니지, 그쪽으로가 아니라 왼쪽에 박을 것 같잖아요. 왼쪽에 박을 것 같으면 우리 차 어디로 보내야 돼요? 그렇죠. 오른쪽 핸들 더 가보세요. 한참 더 가볼 수 있잖아, 아직. 덜 감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쭉 가보세요. 근데 이거 장애물 있네? 왼쪽 거울로 장애물 한번 보자. 계속 가보세요. 괜찮다는 거 느껴지죠? 삐삐삐삐 해도 괜찮은 거 느껴지죠? 계속 가보세요. 천천히. 괜찮은데 너무 타이트하다 이쯤 오니까. 차는 들어오긴 했는데 너무 타이트하다. 이대로 주차하면 나 문도 못 열 것 같아. 그럼 뭘 하냐면 여기서 수정이라는 걸 하면 돼요. 수정은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왜 수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때문에 수정해요? 떨어질 때. 그쵸? 기어 드라이브 놔보세요. 거기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핸들 어디로 돌려야 돼요? 근데 지금 끝까지 가요? 맞아요. 감겨 있죠? 그럼 그대로 움직여요. 다시 브레이크 떼고 다시 떨어져 나왔어. 조금만 더 갈게요. 다시 떨어져 나왔어. 근데 우린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똑바로 들어가야 되죠. 똑바로 일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차 어떻게, 여기 쳐다보고 삐딱하게 돼 있죠. 삐딱한 거 여기 똑바로 나와보세요. 그렇죠. 쭉쭉 가면서 쭉쭉 더 가면서 더 가면서 삐뚤어진 차를 똑바로 놓는 거예요. 더 가면서 더 그냥 끝까지. 네. 그랬더니 천천히 제가 브레이크 자꾸 잡는 거예요. 놓치실 것 같아서. 삐뚤어진 게 똑바로 됐어. 사이드미러 한번 봐보세요. 떨어져 나왔죠. 이거예요. 후진 기어 놓고 핸들 중앙. 핸들 중앙. 잘 모르겠을 때는 살짝 움직여볼까요? 차를 살짝 움직여볼까? 어떻게 움직여요, 차?
중앙 아닌 것 같죠? 네네. 그럼 한쪽 볼을 그냥 끝까지 감으세요. 한쪽으로 그냥 끝까지 감으세요. 아무 쪽으로나 끝까지 감으세요. 네. 한 바퀴 반 반대로 돌리면 돼요. 네, 그럼 중앙이에요. 브레이크 떼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주차가 끝나겠죠? 자, 그런데 만족스럽지가 않아. 난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 지금은 잘 된 거 맞아요. 지금은 잘 된 거 맞지만 그냥 가상에 네. 어, 왼쪽에 너무 붙었어. 오른쪽으로 좀 보내야겠네. 안 되겠네. 나 문이 안 열리겠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수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오른쪽으로. 어, 기아 드라이브 놓고 수정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지? 왼쪽이 너무 붙었어. 나 오른쪽으로 좀 갈래. 핸들 다 돌리세요, 그냥. 다 돌리세요. 다 훅훅 돌리세요, 훅훅 주차할 때는. 찔끔 많이도 안 가면 돼요. 많이 안 가요. 찔끔 간 다음에 아까랑 똑같아. 난 차 똑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 칸에는 삐뚤어져 있죠. 네. 똑바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쭉쭉 가보세요. 쭉쭉. 쭉쭉. 그러면서 똑바로 되면 탁 잡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호신. 어, 호신 기어 놓고 핸들은 중앙에 놓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또 모르겠어요? 어, 한 바퀴 반.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모르겠을 때는 끝까지 가본 다음에 한 바퀴 반. 그리고 항상 주차할 때는 이거 똑바로 된 걸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만 돼도 마무리가 삐딱해져요. 딱 해서 그대로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싹 옮겨진 거 느껴져요? 네. 한 15cm에서 20cm 정도 옮겨졌죠? 이렇게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후진 주차는 그냥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